열정? 그 조심해야 돼. 열정이란 단어는, 하여간 열정이란 단어는 쓰지를 말아야 돼. 네. 제가 워낙 독하게 얘기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자이너 명리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디자인이 좋아서 해외에서 많이 사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재가 확실히 뛰어나고 변별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소재를 생산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저희 나라의 패션의 미래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그 니트 편지계의 60% 정도가 지금 경기 북부에서 생산이 되고 가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주, 동두천, 포천까지를 합쳐서 양포동이라고 하는데 양포동 앞으로 더 발전된 경기 북부 원단에 대한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해에는 경편, 레이스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에는 제로 웨이스트라고 쓰레기가 안 남게 하는 디자인으로 했고 이번에는 제로 웨이스트의 지속 가능한 패션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경기 북부가 갖고 있는 자산은 가장 큰 퍼센테이지는 환편입니다. 환편은 우리가 얘기하는 니트 조직이고 또 환편에서 파생된 게 인조모피라고도 하죠. 에코퍼로 가는 거고 거기서 나아가서 요즘에 트렌드인 비닐 원단까지 경기 북부에서 생산하는 원단은 되게 여러 가지고 가공 면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화두인 친환경,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지속 가능한 패션은 앞으로도 큰 화두가 될 것 같아서 작은 수의 준비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해외에서 공부를 하셔서 우리가 아는 패션 하우스라든지 패션의 큰 명가를 들어가셔갖고 디자인만 하셔야 되는 경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통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따른 영업 전략, 마케팅 전략 따로 있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물류 있어야 되고요. 회계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 노동시간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패션에 옷을 한다는 게 10분의 1이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같이 준비한 사람은 다음 넥스트가 있지만 나는 디자인만 할 거야 라고 본인을 한정 진다면 국내에서 패션 산업에 일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월급 받으면서 일 배우는 게 최고다. 괜히 본인 사업 스타트업에서 부모님 돈 다 말아먹지 말고 월급 받으면서 일 배워라. 예,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열정페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한편으로 되게 속이 터졌던 게 그 많은 외국에서 그 공부한 친구들도 100달러도 못 받았는데 우리나라만 그걸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노동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는데 파리나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을 3개월을 한다든지 본인이 학부를 졸업하고 할 때 10원도 안 줍니다. 달러도 안 줍니다. 대신에 본인이 이력서를 쓸 때 레주메를 위해서 인턴을 하는 거지 돈을 받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회사도 올 여름에 8명 정도의 인턴 사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인턴 한 달씩 쓸 때 정직원이랑 똑같이 줬었습니다. 그 돈을 정부에서 주든가 지자체에서 주든가 그러지 않으면 제가 주든가지 괜히 안 줘서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한 번은 될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2002년도부터 중국 현지를 직접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은 시장이 성숙하지 않으면 제품을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프리카 가서 빤스 한 장씩만 팔아도 큰 돈 벌 거라고 얘기했는데 빤스를 안 입어본 사람한테 빤스를 입히는 거는 그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먼저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디자인하고 그 시장을 접근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가는 거 이제는 어디도 기회가 없다. 본인이 준비물을 10번 검토하고 가도 부족한 게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가치 있는 옷을 하기 위해서 변별점을 뭐를 가져야 될까 해서 제가 박사과정에 선택한 게 전통복식. 저희가 저고리 치마 입었을 때 1700년도 말부터 유럽은 프리세스 라인의 자켓을 입었습니다. 뭐 일제강점기 때부터라고 쳐도, 갑오경장부터라고 쳐도 이제 100년이 조금 넘는데 그 사람들의 만큼의 옷을 따라간다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가장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의 옷의 베이직은 일본 전통복식을 베이스로 해서 디자인을 한 것이지 서양의 그 양식의 프린세스 라인을 해서 디자인한 옷으로 승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패션 산업의 비즈니스를 조금 끝내고 조금 더 계속 공부 연구하고 싶은 거는 저희 나라 전통 복식을 베이스로 한 친환경적인 그런 복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인데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 제가 직접 만든 자켓은 200만 원을 줘도 이게 어떤 옷인데 이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간 건데 생각하고 명동에 다국적 글로벌 브랜드 가서는 49,000원의 자켓 너무 비싼 것 같아. 50% 세일할 때 사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비즈니스에서 결코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원가 50만 원이니까 나 디자인했으니까 100만 원에 사시오 했을 때 과연 이 옷이 팔릴 수 있는 옷인지 소비자가 선택하고 싶은 옷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유능한 비즈니스맨이 되지 않을까, 성공한 사업가가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저는 패션은 감히 비즈니스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감도, 감성을 공감시키기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깔려 있어야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걸 여러 사람한테 뿌릴 수 있는 거지 패션을 단순히 아트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일보 양주시청과 함께하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니트 콜라보 패션쇼에 같이 참여해서 디자인을 하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니트 콜라보 패션쇼는 단순하게 디자인을 하는 곳이 아닌 섬유 소재를 중점을 주고 경기 북부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큰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기일보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